합참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책의 발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고 작전 수행체계 정립과 드론 사령부 창설 등 작전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 무인기 대응책의 발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소형 무인기 침투 대비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며 현존 전력을 최적화 운용한 가운데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조기 탐지 식별하고 항적 추적과 공중 차단과 동시에 물리, 비물리적 수단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통제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여 합동 방공 훈련을 강화하는데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하되 2, 3m급 소형 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운영하여 여러 군단과 작전사의 가용 전력을 통합 운영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 상황을 예행 연습하는 수준으로 숙달시켜 나가겠습니다. 훈련에는 합참과 각군 작전사령부, 예하 부대까지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주 2, 3회 숙달하기로 했습니다. 합참은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언론과 민간에 신속히 공지해 국민안전보호대책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작전사는 행안부 경보통제 시스템으로, 육군 군단급 부대는 지자체 재난문자 방송 송출 시스템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탐지 식별 장비인 국지 방공 레이더는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장소를 조정하고 물리, 비물리적 타격 전력인 안티드론 통합체계, 기동형 드론 탐지 재밍 시스템, 공중 타격 자산은 전진 배치됩니다. 또 접적 지역의 탐지 체계와 연계한 비물리적 타격 체계를 보강합니다. 주요 예상 침투로상 탐지와 타격이 통합된 체계를 특정 경비지구와 비행기지 등 주요 지역에는 탐지와 식별, 타격이 통합된 방호태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합동부대인 드론사령부 역시 속도를 냅니다. 합참은 지난 16일 임무를 시작한 창설준비단이 운용 개념과 작전계획, 부대구조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해 전략적 작전적 임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